지금 보니까 거의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다르고 이제 색깔을 보면 어떻게 이제 좀 나를 알 수 있어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해를 돕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목이 마르면 뭐를 먹어야 되죠? 물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결승 지점을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딱 쓰러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뭘까요? 담요. 물. 물이겠죠. 물. 근데 너무 고생했다면서 치킨을 입에다 넣어주면 힘들어. 너무 싫겠죠.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게 물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눈에 들어오는 컬러는 건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나한테 필요한 컬러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걸. 조수빈 아나운서는 네. 파랑.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랑색. 네. 어떻게 장녀세요? 네네. 장녀세요. 그러니까 파랑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좀 책임감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장남, 장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컬러다라고 할 만큼 이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많이 생각 맨날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 속내를 그런데 진짜 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나는 잘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늘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도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나는 잘 똑부러지게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은 잘할 수 있으나 본인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안에서의 뭔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이 좀 더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사람들이랑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조금 더 나를 더 정직하게 오픈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초록색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적인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뭐 멘트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안에서 너무 사이가 좋지만 때로는 뭔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은 이런 분위기를 못 견뎌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불편한 분위기를 빨리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힘든 상황인 거네,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아이들도 공격적 성향이 많기보다는 네. 굉장히 뭔가 남들과 싸우거나 부딪히는 거를 못 견뎌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희생을 많이 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마음을 또 많이 다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늘 양보하려고 하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띄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 속상해도 참고 늘 남을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내 마음을 더 많이 돌볼 필요도 있고요. 이제 이 초록색 자체가 보면 굉장히 뭔가 힐링이 많이 되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피로감이 많을 때에도 눈에 들어와요. 지금 피로해 얘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네. 산행을 하거나 뭔가 자연을 이제 많이 보면 힐링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네. 초록이 생명의 컬러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육체적 피로감도 많이 해소시켜줄 수 있고 내 마음, 가슴의 마음의 문도 막혔던 마음의 문도 더 많이 열어줄 수 있는. 제가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책상 위에 세 개의 화분이 있거든요. 그 초록색을 보면 좀 약간 마음이 놓여요. 저도 같이 초록색을 했으니까요? 골랐는데 네. 저도 화분을 한 30그루 이상 집에다 놔요. 그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슬기 씨 같은 경우는 여성적 리더십이 굉장히 또 많은 분이세요. 좋은 거 다 나온다. 뭔가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부드러운 가운데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또 강인함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것이 표출이 잘 되지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또 우리 슬기 씨를 많이 사랑받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뭐 저는 속내도 드러내지 않고 저는 뭐 소통도 안 되고 막 제 뒤에 다 좋은 것만 나왔어요. 정말.